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정말 쉽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세팅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면접의 기술, 해커스잡 조은희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떠먹여드릴 질문은요. 갈등 경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. 혹은 갈등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나요?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. 어려우시죠? 이거 왜 물어볼까요? 면접관이 갈등 경험.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갈등을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,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해결 방법으로, 어떤 소통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걸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본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갈등 경험? 저희가 팀플레이 활동을 하는데 한 친구가 매번 자꾸 일을 미루고 차일피일 저희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모두들 아무래도 그 친구를 빼야 할까 말아야 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끝까지 그 친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모르는 걸 항상 물어봤고 먼저 연락을 하면서 결국 그 친구가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제가 도맡았었습니다 라고 이제 테레사 수녀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자, 이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? 저라면 솔직히 신뢰 못 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항상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도 리더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? 아무도 손 안 들어요. 발표 먼저 할 사람 있어요? 눈을 다 피해요. 절대 나서지 않는 이마당에 뒤처지는 누군가를 끌어주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 거 내가 대신해주고 그게 말이 돼요?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? 취업도 이렇게 어려운데? 그렇잖아요. 자, 그래서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정말 쉽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세팅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절대 감정적으로 실제로 내가 화났던 그리고 싸웠던 경험은 얘기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. 내가 친구랑 싸웠고 누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화가 났고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, 이 사람 좀 감정적인데 감정 컨트롤 잘 못할 것 같은데 아, 그리고 뭔가 공사 구분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일단 피하시는 게 좋고요. 자, 두 번째,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면접관들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갈등 상황 세팅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의리되는 상황이 제일 좋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등이라는 건 결국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거나 서로 감정이 상한다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. 상사가 나한테 잔소리를 한다. 이거 내가 을, 그쵸? 상사가 갑. 그럼 을로서는 갑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잘 보여야 돼요. 그리고 우리는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. 면접관은 갑이고 나는 을이에요. 그리고 입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똑같죠? 상사는 갑이고 나는 을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신입사원을 담당하게 됩니다. 결국에는 을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실제로 같은 상황을 세팅하는 거예요. 그렇죠? 갈등 상황이라는 건 결국 항상 직장 내에서는 무조건 있거든요. 미친 사람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? 어디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은 꼭 있어요.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 상황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상황을 넣어주시면 제일 좋겠죠. 자,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 누가 주도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? 내가, 그쵸? 을이니까.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실까 좀 속상한 마음도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이 업무상 잔소리라는 건 결국 문제가 저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사를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잔소리를 왜 하실까를 항상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잔소리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조금 지속적으로 똑같이 반복을 하시는지 파악하고 그 부분만큼은 제가 조금 많이 고치려고 했을 때 상사분께서 오히려 되게 신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항상 누군가 저에게 뭔가를 지적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저 스스로부터 돌아보려고 하는 습관이 많이 생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항상 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거죠.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장님,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과의 갈등 관계를 얘기를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원하는 그 의도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들을 세팅을 하시고 나서 결론을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합니다. 결론은 이거예요.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아,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. 나의 포부 그리고 나만의 어떤 해결 방법, 소통 방법을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시는 게 면접관들이 원하는 답변.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한 답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했거나 학교 생활을 했던 거나 이런 것도 괜찮지만 실제로 뭐 선배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나 아니면 인턴 경험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상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거나
사장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포인트들 잘 생각해 주시면 이런 갈등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앞으로도 많은 이런 어려운 질문을 극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면접의 기술 검색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더 양질의 답변으로 뵐게요.